우리는 매일 머신러닝을 통한 결과물을 접합니다. 머신러닝이란 무엇일까요? 머신러닝은 아이가 경험을 바탕으로 배워가듯 경험한 데이터에 따라 학습하고 스스로 반응하는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 중 하나입니다. 컴퓨터가 인간의 눈과 뇌의 역할을 하게 하는 컴퓨터 비전은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대표적 분야입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 분야에서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임상 데이터를 분석하며 스스로 패턴을 찾아내고 분석하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분야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머신러닝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만들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수한 AI 인재를 양성,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공동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하며 데이터를 수집, 확보,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